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당내과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환자분들 또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 올라와가지고요. 예. 식후 1시간 혈당이 중요해요? 식후 2시간 혈당이 중요해요? 이런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식후 혈당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죠.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입니다. 자, 진단 기준에 썼다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으니까 썼을 거예요. 그죠? 사실 진단 기준에 식후 2시간이 들어가는 거는요, 사실 좀 역사가 길어요. 예전 그 당뇨병 환자들을 역학 연구를 해봤더니 공복 혈당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추후에 당뇨병 망막병증에 유의한 그런 유병률을 확 높였던 그 수치가 식후 2시간 140 혈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정도 이상 넘어가면 이걸 병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단 기준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복 혈당 126, 식후 혈당 200. 그런데 그건 진단 기준일 뿐이고 지금 식후 1시간이 더 높아요? 2시간이 높아요? 그렇게 많이 질문도 하시거든요. 식후 1시간이 더 높죠. 사실은 식후 1시간이 더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인슐린 분비랑 관련이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슐린 분비는 우리가 밥을 먹어서 혈중에 포도당이 올라가면 고혈당 자체가 인슐린이 췌장에서 바로 자극돼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양상이 이게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고혈당이 감지되자마자 바로 피크로 치고 올라가는 퍼스트 페이지, 그러니까 일상 분비가 있고요. 그다음 뒤이어서 쭉 지연적으로 나오는 이상 분비가 있습니다. 당뇨병 초기에는요, 그것부터가 사라져요. 일상부터가 이상 분비는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후 1시간 혈당이 인슐린 분비가 그게 좀 사라지다 보니까 좀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뇨가 진행될수록 이제 이상까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1시간, 2시간 할 거 없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예견하기 위해서 식후 1시간 혈당을 직접 잽니다. 그러니까 2시간은 정상으로 떨어져도 1시간째 혈당이 높으면 이런 초기의 인슐린 분비만 등이 벌써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 예측 인자로 써요. 그리고 실제 연구도 있습니다. 5,700명의 환자를 가지고 식후 1시간 혈당과 뭐 식후 2시간 공복혈당 다 쟀을 때 10년 후에 당뇨병 유병률, 당뇨병 발생을 예측 인자로서는 오히려 뭐 공복혈당이나 식후 2시간 혈당이 아니라 식후 1시간 혈당이 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그런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식후 1시간 혈당이 145가 넘어갈 때 추후 당뇨병으로 발생할 위험이 2.84배 높았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는 사실 1시간, 2시간이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가장 피크점을 재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2시간 혈당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물론 환자들마다 개개인 성향 따라 뭐 1시간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2시간 혈당으로 잽니다. 하지만 식후 1시간 혈당은 당뇨병 초기나 전 단계에서 당뇨병을 예견할 수 있는 그 예측 인자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의미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